자, 박병창 부장 만나보죠. 네.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주말을 잘 보내셨고요. 네. 네. 오늘 날씨 좋죠. 네. 아, 근데 주말에는 날씨가 너무 좋았지. 진짜 좋았죠. 네. 낮에도 뭐 춥지도 않고. 네. 선선한. 우리 정프는 날씨 좋은 걸 어떻게 알았나? 요 지하 스튜디오에 계속 있었는데. 네. 어제 또 저는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부산 잠깐 갔다 오셨죠. 아, 진짜 네. 감동이었어요. 그 진짜 내가 부산 그 해운대 앞에 호텔에서 하루 잤는데. 네. 그래도 이제 뭐 일정 마치고 했던 10시 반이나 됐더라고. 부산은 보니까 12시까지 영업을 하더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집사람하고 거기 꼼장어 골목 있어요 거기.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 어, 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거기 갔는데 야 진짜 한 300m 가는데 한 5팀 정도가 네. 알아보고 사진 찍고. 김프로님은. 네. 마스크도 끼고 있었고. 아 근데 그 아, 알아볼 때까지 막. 손가락 세 개로 막 3% 막 이렇게 하고 다니신 건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알아보시지? 그저 뭡니까 그 북극곰 저 커플 하얀 저 북극곰 같이 그 그랬더니 그 저 아내분이 저보고 차 바꿨잖아요 저희 3% 때문에 그런 말씀해 주셔서 아 차를 바꾸셨대요? 차를 바꿨다고. 와 그러니까 뭐 벤츠 타다가 아이오닉 타시는 거야? 에이. 아 근데 진짜 돈을 좀 받으셨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돈 받고. 아유, 너무 기쁩니다, 진짜. 그 네. 심야에 참 네. 많이 광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부산 시청자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화끈하시더만 부산 분들이. 네, 그래서 서비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꼼장어 집에 갔거든. 네. 당연히 돈을 내야 되는데 대선 소주 한 병 거저 주시더라. 뭐 얻어 먹었어. 대선 소주? 네. 근데 부산에 가면 꼭 대선 소주 시켜요. 자, 대선 맛있더라. 우리 박병장 부장님도 알아보는 분들이 이제 점점 생기고 있으시죠? 네. 그래서 좀 무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뭘 무안해. 자, 가봅시다. 네. 자, 네, 시간 꽤 돼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11월 1일인데요. 10월이 심정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투자에도 직접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11월에는 약간 그래도 4개월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은 낮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갖고 시작해 봅니다. 지난주에 나스닥이 2%, 다우가 0.4%, S&P 1.3% 올랐는데 월간으로 나스닥이 7%, 다우가 5.8%, S&P 500 6.1%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 특징만 말씀 좀 드리면요. 3대 지수가 신고가 경신을 했다는 것, 그리고 컨센 대비 호시적 발표의 내용이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테슬라와 비트코인 효과가 상당 부분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시총 상위의 종목들이 순위가 변경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적이 한번 있었죠. 공급망 병목으로 인한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부터 피해가 없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좋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시총 1위가 애플이었는데 2위로 갔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2위가 지금 아마존이 3위로 올라왔고요. 엔비디아가 7위가 됐어요. 예, 테슬라가 5위로 올라왔고요. 엔비디아가 7위로 상승했어요. 요 안에서도 여러분들 요거 치열하구만. 예. 와, 엔비디아가 내가 보내주고 7위가 됐네. 여기서 이제 아마존은 하고 애플은 내려온 거고요. 내려온 거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올라온 건데 이런 것들이 왜 이런가? 인건비로도 좀 자유롭구나. 원자재 가격 상승이 소비자가에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 또는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특별히 영향이 없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올라간다. 그러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특징만 말씀드렸고요. 그에 대비해서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1.18% 하락해서 2,970포인트 코스닥은 0.28% 하락했는데요. 월간으로 비교해드리면 월간 코스피가 3.2% 하락했고 코스닥이 1.09%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1.4조 매수하고요. 외국인들 1.2조 매도, 기관이 3천억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1조 2천억 순매도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하루에 1조 매도했어요.
기관들이 6천억 매도하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에 거의 대부분 금요일날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뭐 지난주 제가 매일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월말 이벤트 매물이 상당히 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애플과 아마존 실적 미스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선제적인 매도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월말 수급적인 영향이 더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걸 제가 왜 강조를 드리냐면요. 월말 이제 끝나고 다시 월초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매물에서 좀 벗어나 있으면 시장은 반등 시도를 좀 하는 그런 특징이 좀 나타납니다. 1차 반등 목표치를 3,050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두 번의 시도를 했는데 거기에 가면 계속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난주 한 주에 끝났고 네. 그러다 보니까 테마 위주로만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1일 날 미국, 중국 제조업 PMI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PMI가 3일 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오늘 나오고 엔캠이 상장합니다. 내일 뉴욕시장 선거 있고 금통위 의사록 공개가 있고요. 1일부터 3일까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FOMC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상장이 있습니다. 4일 날 OPEC 플러스 회담이 있고요. BOE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5일 날 미국의 10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고요. 지금 네.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UN 기후변화 총회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주지사 선거가 있습니다. 이거 주지사 계속, 선거요? 네, 이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뉴저지하고 이렇게 선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과 연결되어서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FNC 회의의 결과에 지금 테이퍼링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커멘트가 얼마나 강하게 나오느냐. 조기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가운데 긴축은 이제 진행이 되었고 그런 가운데 제조업 서비스 PMI와 고용 보고서가 만약에 긴축이 되는데 이런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좀 좋게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꺾여서 나오면 또다시 시장은 약간씩 변동성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주요 실적 발표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페로션, 위메이드, 카카오, CJ&M, 한미약품이 쭉 있는데요. 지난주에 빅 이벤트가 있었죠. 슈퍼였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발표가 굉장히 많이 또 중견기업 발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난주까지 있었던 대기업의 실적 발표에서 이들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호시적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응할 주가가 반영하지 못했던 것은 시장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 발표하는 중형주와 소형주들은 시장 영향에서 그래도 살짝 프로그램 매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네. 호시적이 나오면은 주가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체크를 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 주 전망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 주 FNC 회의, 고용 보고서, PMI, 오페 플러스 회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요 이벤트 하나하나가 시장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테이퍼링 결정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지표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지표에도 영향을 많이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변동성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상승 후에 지금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상승 후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 시장은 수급적 영향이 플러스 가미되면서 지난주에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 후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특징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2,970포인트에 끝났지만 네. 3,000포인트 전후의 등락 속에서 이벤트의 시장 역량을 확인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번 주에요. 예. 그리고 11월 초에는 중소형주 실적 발표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지난달에도 나스닥이 더 강했거든요. 그런데 후반으로 가면서 대형주 반등 시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11월 1일이라서요. 화면은 지금 안 넘어가고 있는데 11월의 주요 이슈 및 전망을 보면요. 네. 이번 주는 지금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주에 중국의 19차 6중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와 MSCI 반기 리뷰가 있고요. 19차 6중 전후에서 무슨 말이 나올 수도 있어서 중요합니까? 시진핑 주석의 연임. 연임? 대한 확정, 예. 아, 그게 이제 이쯤에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아~ 공식적으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래도 좀 이제
여기서 이제 거론이 돼야겠죠.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왜 이걸 많이 보냐면요. 중국의 지금 규제 구조조정과 규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네. 이제 시장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넷째 주에 우리나라 금통위 금리 인상 하느냐 마지막 금통위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가 올해 이번 달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11월 전망을 좀 해보면요. 월중 변동성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월중 변동성은 있지만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시국과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양봉 또는 음봉의 봉으로 마감하지 않을까. 올라오면 매물이 좀 나오면서 네. 우리 10월에도 좀 그랬죠. 상승하면 매물 나오고 그랬죠. 좀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 시장은 반대로 미국이 연동하면서 변동성을 보이지만 아래로 빠지면 저가 매수 들어와서 약간 올라오고 또 올라오면 또 매도 나와서 또 아래로 빠진 매수 들어오고 이런 미국하고 약간 엇갈린 행보를 좀 보이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요 이슈 몇 가지 또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NC 회의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테이퍼링은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었다고 많이들 인식이 되어 있죠. 중요한 거는 이제 파월 의장의 코멘트 그리고 점도표에서 조기 금리 인상 여부 이거거든요.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우리 시장이 미국과 디커플링 되면서 상대적으로 10월에 엄청나게 약했지 않습니까? 테이퍼링을 하기 전 과거의 데이터가 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약 10에서 12% 조정을 보였고요. 변동성을 보였고요. 미국은 약 4에서 5% 변동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테이퍼링을 발표하거나 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은 다시 플러스가 내면서 다 복구했고요. 우리나라는 전부 복구하지 못하고 원위치 정도 하면서 그냥 플랫하게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금리 인상의 얘기가 또 거론되기 시작하면 또 한 번 변동성을 줍니다. 네. 근데 이거는 테이퍼링보다 조금 더 큰 변동성을 주는데 실제로 이건 역시도 변동성을 준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인 2016년과 2017년도에 미국은 상승을 했고 우리 시장은 미국을 뒤따라서 상승을 했습니다. 네. 물론 그때 상황은 똑같지는 않겠지만 경과 상황을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계속 드릴 것이고요. 변동성, 조기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일단 지금 현재는 체크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엔캠과 카카오페이는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테마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거래대금 11조 정도 됐어요. 네. 거래대금이. 1월 11일 날 22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예탁금은 약 67조에서 현재 63조 원으로 정체 또는 소폭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거래대금이 반토막 났다는 얘기는 강력한 매도가 나왔거나 중대한 악재가 나와서 시장을 막 매도를 강력하게 하면서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수 부재예요. 매수 에너지 부재. 소진. 예, 매수 부재입니다. 지금 예탁금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치되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자금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들어온 돈들은 상당 부분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매도가 조금만 나와도 급격하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즉 우리가 종목에서도 거래량 없이 있는 종목이 뭔가 변화가 생기려면 대량의 거래가 생기면서 거래 체결이 돼야 되는데 네. 시장 역시도 지금 현재 네. 거래대금이 이렇게 계속해서 감소하는 걸 보면은 시장이 상당히 거래 부진되면서 침체 속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시장의 큰 변화는 다시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디램 가격이 10% 급락했다라는 뉴스를 접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통 반도체 가격도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급락을 먼저 해버렸다는 걸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 4분기에 반도체 디램 가격 하락한다라고 처음에 얘기 나왔고요. 그 이후에 2022년 상반기에도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2022년도에 상반기에 디램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 벌써 선반영하면서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읽어낼 수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가격 사이클이 주기가 단축될 수 있다. 이게 하나가 포인트이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잘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부장 쪽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사명 변경한 거는 이제 우리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아, 메타. 예, 거기에 대한 제 코멘트 하나 말씀드리면요. 네. IMF 외환위기를 맞고 위기 극복을 하면서 그 당시에 IT 버블이 생겼던 그 핵심은 인터넷이었습니다. 그랬다가 그게 2000년도였고요. 그리고 2010년대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업이 활성화된 거죠. 그게 애플이고 아마존이고 페이스북이고 넷플릭스 아닙니까? 기반이 이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2020년대에 들어서는 그 사업에서 새로운 신기술을 사용한 신사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인터넷 기반의 활용 사업으로 오늘의 페이스북이 됐는데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위 말하는 구조적 성장주에 내가 투자를 해야 돼. 그리고 미국의 빵주들의 시가총액이 변화가 되고 있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적용한 신사업 쪽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면 이것은 인플레이션에서도 벗어나 있고 그리고 산업 사이클에도 벗어나 있고 시황에도 다소 벗어나면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한 축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건 좀 너무 이제 시황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11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는 이제 중소형주와 코스닥의 실적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서 거래된 섹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사실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 중에서 소부장에 있는 특히 소재 쪽에 있는 쪽에서는 뭐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은 종목들도 있고 또는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 중에 늘 말씀드리지만 ETF 편입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차트를 보시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한 2주간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네.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말씀을 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하여튼 그 ETF에 편입되는 거 그거 좀 주목해서 바라는 말씀 뭐 여러 차례 좀 해주셨는데 꼭 신경 써서 한번 편입되는 거 그리고 또 제외되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금주 한 주도 달려야 됩니다. 그럼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근데 네. 금주는 그렇게 좋게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빅 이벤트가 많아서 네. 이게 하나하나가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줄 수 있는 빅 이벤트들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 그렇죠.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죠. 네. 뭐 시황 판단이 굉장히 위험천만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뭐 개인적인 생각은 제 판단은요. 7, 8, 9, 10, 4개월 동안 조정을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10월 달에 물론 지난 금요일 날 매물을 맞으면서 음봉이 좀 퍼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네. 10월에 저점으로 판단해 보면 고점으로부터 우리 시장이 벌써 12, 13% 조정을 보인 상태입니다. 네. 그 상태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월에는 반등을 줬기 때문에 10월, 11월 시작하던 12월 시작을 하던 우리 시장은 조만간 반등을 할 타이밍에 상당히 와 있다. 작년 딱 이맘때부터 시동 걸었는데 그죠? 작년, 네? 그렇죠. 작년에 9월 10월 초에 끝나고 11월에 했죠. 11월 초에 그랬죠. 미국 대선 딱 그때부터 반. 네. 해가지고. 수급상으로도 그렇고 가격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좀 와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대형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지금 11월 초에는 중소형주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강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대형주가 반등을 시도하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반등을 시도하는 11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요즘 분위기 보면 우리나라 장에 실망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주말에 박용옥 그 주식 농부인가 네. 그 박용옥 대표 그 친가 대화를 올렸더니 댓글에 태반이 이런 거야. 네? 미국 가자. 예. 근데 뭐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말씀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그냥 두면은. 다 갑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은 네. 우리도 어쨌든 어쩔 수 없어서 아니 뭐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 미국 투자 넣으시고 또 어차피 해야 되실 거면 잘해야 된다고 해서 글로벌 라이브도 만들고 뭐 아침에 월스트리 모닝 브리핑도 만듭니다만은 네. 진짜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이미 그러고 있지만은 퇴근길에 뭐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소주 한잔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친구가 야 나 있잖아 뭐 한국 주식으로 뭐 10% 먹었다? 뭐 삼성전자로 얼마 먹었다? 뭐 누구 손실 났다 이러고 있는데 그중에
저 안쪽에 있는 돈 제일 많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한국 주식 하나? 아, 그런 일이 지금 우리 목전에 목도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만약에 그게 추세가 돼 버리면 나는 진짜 생사하기도 어렵다고 봐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우리나라 자본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되고? 근데 워낙 극명하게 기업 활동이나 뭐 이 스탠드 또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니까 계속 애국심으로 뭐 한국 주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그것도 잘못된 거지. 지금 아니, 애국심으로 무슨 투자를?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거야. 뭐 애국심. 아 거기서 돈 벌어오는 게 애국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한국 주식에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자, 오늘 박병창 부장님은 이 정도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권순우 기자 얼른 또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병창 기자, 고맙습니다. 네. 예전에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 다니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그 다음에 금융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